알아두면 언젠가 써먹을 죽음에서 살아남는 노하우. 얼음물에 빠졌을 때 깊고 차가운 물 속에 빠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다. 이 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근육이 얼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. 이 10분은 의외로 긴 시간이다. 천천히 심호흡을 가다듬자. 물에 젖은 옷이 무겁다고 해도 절대 벗으면 안 된다. 옷 안에 있는 공기들이 부력을 만들어주어 몸을 더 잘 뜨게 도와주기 때문이다. 얼음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수평으로 올린다. 몸을 얼음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무게를 분산하자. 낮은 포복으로 나오거나 통나무를 굴리듯 굴러서 탈출한다.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아남는 방법.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것이다. 만약 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니? 바닥에 고꾸라지는 순간 점프를 할까? 아님 그냥 포기하고 눈을 감을까?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. 바닥에 그냥 대자로 누우면 된다. 팔과 다리를 최대한 쭉 뻗어 추락 시의 충격이 온 몸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. 중요한 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의 가치 확률은 0.00000001%밖에 안 되니 그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. 가라앉는 차에서 살아남는 방법. 보통 차가 물에 빠진 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은 약 30초가 경과한 후다. 차가 물에 빠지자마자 벨트를 풀고 창문을 열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. 창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것으로 창문 모서리 쪽을 집중 공격해 부수면 된다. 이 두 가지 모두 하지 못한다면 침착하게 차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자. 차분히 심호흡을 한 뒤 차에 물이 완전히 차게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다. 그 다음 거품이 가는 방향으로 헤엄쳐 가면 된다. 매돌 중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. 매돌 중은 빠른 조치가 최우선이나 이를 알아차리기란 어렵다. 매돌 중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 네 가지를 시켜봐야 한다. 웃어보세요. 혀를 내밀어보세요. 이름이 뭐예요? 팔을 벌려보세요. 만약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면 구급차를 부르자. 매돌 중은 시간이 생명이다. 3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.